A매치 브레이크를 깨고 다시 K리그가 돌아왔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파워축구. 예, 남기일 감독 전북을 2대0으로 격파하면서 와 2위까지 점프를 했습니다. 수비력은 정말 좋습니다. 공격력도 점점 끌어올리고 있고, 예, 조성환 감독이 이끄는 인천도 지금 4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성남을 1대0으로 꺾으면서 모처럼 승리의 맛을 봤습니다. 제주는 최근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비는 원래 탄탄했고 득점력을 점점 끌어올리면서 득점순위 4위에 기록하고 있고 6할대 승률. 인천 같은 경우는 제주에 비해 조금씩 아쉬워요. 승률도 약간 아쉽고 득점순위, 실점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전 승리를 땄지만 원정 3경기 2무 1패. 제주와 인천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보면은 근소하게 예, 제주가 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팀 이름만큼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인데요. 득점률, 실점률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그나마 좋은 점은 제주는 예, 두 경기 연속 득점을 올리고 클린시트 8번. 인천 같은 경우는 무득점 경기를 3번 했다는 점이 좋고요. 원정에서 8골을 뽑았습니다. 제주의 홈 득점보다 많죠. 예, 다이나믹 포인트 보시면 제주는 주민규 선수 1위입니다. 김동준 12위, 김봉수 29위, 그리고 구성준 선수가 42위, 김호규 선수 42위입니다. 인천은 무고사 선수가 있죠. 정말 뭐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펄펄 날았고 김동민 선수 이번 경기는 못 나오고 김동원 골키퍼, 아길라르, 김도혁 선수가 순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제 A매치를 소화하고 김동준 선수, 무고사 선수가 각각 소속팀에 돌아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9라운드에서 붙었습니다. 인천 홈경기였고 2대2로 주고받으면서 무승부를 거뒀는데 주민규 선수가 멀티골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후반 47분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죠. 인천도 무고사가 한 골을 넣으면서 역시 팀의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뭐 주민규와 무고사의 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를 돕는 선수들은 조성준 선수 도움만 4개입니다. 그리고 김주공 선수도 4개의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도 이명주 선수, 이용재 선수 신입생들이 공격 포인트를 각각 올려주고 있습니다. 주민규 무고사가 잘하지만 역시 그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이 선수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양팀 하디슈 김동준 선수 5월 K리그 선방왕입니다. 김동준 선수는 5월 한 달간 6경기 2실점을 거뒀고 선방지수 3.18로 최고의 철벽 수문장을 과시했고 예, 무고사 선수 미쳤습니다. 루마니아전 해트트릭을 네이션스 리그에서 기록을 했는데 머리로 두 방 그리고 발로 한 방 쏘면서 최고의 감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K리그 득점 선두. 와, K리그의 위대함을 무고사 선수가 증명해서 너무 좋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를 보시면 역시 주민규 무고사로 대표되는데 제주는 맨오브더매치 12번, 라운드베스트 20번, MVP 2회, 베스트팀 3회 속에 주민규 선수가 거의 압도적이죠. 예, 맨오브더매치 4회, 라운드베스트 6회, MVP 1회를 차지했고 인천은 무고사가 있습니다. 무고사 선수는 MVP는 차지 못했는데 이달의 선수를 두 번이나 차지했습니다. 이달의 선수가 MVP보다 높은 지표고 인천은 맨오브더매치 10회, 라운드베스트 16회. 팀 최다 출장자 탑10을 보시면 제주는 정훈, 최영준, 김동준 골키퍼, 김봉수, 주민규 선수 순으로 1, 2, 3, 4, 5위를 차지했고 인천은 무고사, 이명주, 김동민, 김도혁, 김동원 골키퍼 순으로 나왔습니다. 뭐 김동준 무고사 이제 대표팀에서 돌아왔고 김동민 선수는 이번 경기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성욱 선수 등번호를 2번호로 달았습니다. 수비수가 많이 다는 번호인데 이유는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올 시즌은 조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능력은 출중하기에 후반기 반전을 노려볼 카드로는 진성욱 선수가 딱이죠. 김보섭 선수 오른쪽 측면 자리를 꿰차고 있고 올 시즌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최고 수준의 활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비 가담과 활동력이 좋고 연계도 출중합니다. 슈팅을 좀 아끼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과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현범 선수 빠른 발의 치달이 매우 무섭죠. 수비 공격 다 준수한 모습으로 제주의 오른쪽 측면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인천전에선 78분간 활약을 했고 이번 경기 주인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주영 선수 초반 부상으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점점 몸 상태를 끌어올리더니
지난 성남전에서 많이 뛰고 왼발 프리킥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공수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용의 가세로 든든해진 인천의 좌측면. 히트맵을 보시면 진성욱 선수는 많이 뛰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 근소하게 히트맵이 찍힌 점이 조금 주목할 점이고, 안현범 선수는 우측에서 정말 매서운 모습 보였습니다. 공수에서 김보섭 선수도 우측에서 안현범 선수 못지않게 많이 뛰었고, 이주용 선수도 이제 점점 몸을 끌어올리고 있죠. 이제 좌측면 뻘겋게 달아올릴 일만 남았습니다. 주민규 무고사 말고도 이 선수들이 경기를 빛내줄 필요가 있고, 대주 같은 경우는 이창민, 정훈 선수의 컨디션을 좀 봐야 되고, 구자철 선수가 팀 훈련에 합류를 해서 7월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은 김동민 선수가 빠진 자리를 김광석 선수가 메꿔야 되는데, 지금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A매치 휴식기 동안 몸을 얼마나 끌어올렸을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양팀 비슷한 팀 이름만큼 포메이션 그리고 주력 선수들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고, 홍산 맞대결 전적은 17승 20무 13패로 제주가 4전 앞섭니다. 최근 10경기 4승 3무 2패로 2전 앞서고, 최근 두 경기에서도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 다 뭐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많죠. 뭐 조성환 감독은 제주 출신이기도 했고요. 제주 그리고 이동수 선수, 아길라르 선수도 역시 제주 출신인 점이 재밌습니다. 네, 승부 예측을 보시면 저는 무승부 봅니다. 제주의 주민규, 인천의 무고사로 압축되는 대결인데, 용호상박 대결 속에 사이좋게 무승부를 거둘 걸로 보여집니다. A매치 휴식기 기간 이후에 맞붙는 대결이라서 조심스러울 거고, 그리고 김천과 수원FC의 경기는 김천승을 봅니다. 이집트전 주역 조규성, 권창훈이 지난 경기 패배를 제대로 갚아줄 걸로 보여집니다. 이영재 선수도 있죠. 수원FC 친정이죠. 네, 그리고 성남과 대구의 경기는 무승부 봅니다. 성남은 대구만 만나면 늘 맥을 못 쳤었는데 A매치 휴식기 이후 첫 경기라 양팀 다 헤맬 걸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축구!